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할까요?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라는 뜻은? 저는 10살짜리 현우입니다. 그렇죠. 소녀입니다. 그렇죠. 저는 10살 된 하면 되겠네요. 10살 된 소녀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요?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오케이, 계속해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뜻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빠를. 나의 아빠를. 아빠 이해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죠? 누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가 영어로 뭐였어? I can't understand 였잖아. 그치? 네. 양념시? 그렇지, 양념시지.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그렇지, understand 뜻이 뭐예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can't 뒤에 하다시 잘 왔고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뜻은? 저는 인턴 서핑하는 중 인터넷을. 이런 뜻이죠. 그렇죠. 헤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 그리고 잃어버렸네. 이렇게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surf의 뜻은? 서핑하다? 나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 하다시니까.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를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이면? 어머, 서핑하는 중. 그렇죠. 서핑하는 중인 일일 수도 있고, 서핑하는 것? 서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서핑하는 중이는 하다시였던 녀석이 ing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 서핑하는 중. 서핑하는 사람들,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 된 거네요? 서핑하는 것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시. 이름시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 했습니다. 이거 무엇이니? 무엇이에요 이거? 마이크? 이건 무엇입니까? 책상. 어, 그쵸. 이것은 무엇이죠? 컴퓨터? 모니터죠. 어. 내가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마이크, 책상, 모니터 전부 다 어떤 이름이죠. 네.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서핑하는 것. 서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핑하다가 서핑하는 것 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 이름시. 이름씨. 근데 여기서는 서핑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서핑하는 중인으로 쓰였어요? 서핑하는 중인. 그래서 무슨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뭐 붙였어요? 비동사. 비동사 붙였더니 다자를 붙일 수 있죠. 어떤이 아니고 서핑하는 중이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자,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서핑하는 중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면요, 너 뭐하는 중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난 인터넷 서핑하는 중이었어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What are you doing? 오,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얘는 뭐의 무슨 형태? are의 과거형이 뭐냐면 were. 그래서 너는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재우가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이건 비동사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재 뭐하고 있는지 묻는 데 쓰는 거야. 근데 are의 과거형은 뭐다? Were. 그러니까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묻고 싶으면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이라고 묻는 거야.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was surfing
the internet. The internet. Okay. 자, 이거 묻고 답하기예요. 뭐 하고 네. 있었어? 인터넷 서핑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네. Okay. 과거에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과거에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지. 됐습니까? 일단 계속했어. 다음 문장. I was reading and my favorite game. Okay, favorite. Favorite.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was reading and my favorite game. I was reading and my favorite game. 뜻은 저는 이기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그럼 지금 느낌인데? 중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과거 느낌 나죠. 저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winning. 과거에 이기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기고 있어서 난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싶으면 난 지금 이기고 있어요. I am winning. 나는 과거에 이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 was winning. 오케이. 그다음 and my favorite game의 뜻은 제가 제일 좋아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에서. 그렇지. 됐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막 이기고 있었어. 아싸! 이러고 있었어. 자,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잖아. 네. 선생님 표시한 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뭐? 그렇지.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물어볼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재호가 도전해 볼까? What? 읽어볼까요?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Okay. 이거 읽어볼까요? Were you?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네. 그쵸? Were는 뭐에 과거요? Are의 과거요. Okay. 그래서 넌 지금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are you winning at? 오케이. 지금 무엇을 이기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과거에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What were you winning a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대답이 I was winning my at my favorite game. And my favorite game. 오케이. 조금 더 읽기가 읽어볼까요?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대답이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문장. Then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무슨 뜻일까요? 그때 그렇지. 나의 아빠가 화를 냈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 모습은 become인데 become의 뜻이 뭐였죠? 되다? 그렇지. 근데 얘는 과거형이라 했으니까 되었다죠. 네. 그럼 뒤에 angry 왔으니까 화냈습니다. 그때 나의 아빠가 화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제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였죠. 뭐뭐뭐뭐 그때 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란 뜻도 있고 지난 시간에도 이거 기억 안 났었어.
됐습니까? 이 중에서 그때 대신 왔고요. 그때는 뭐 그때를 좀 더 설명하면 그때라는 말은 이거 대신 왔어요.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되돌아주면 이거 대신 온 거예요. 이거 볼까요? When I was reading and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헤이, 한번 도전해볼까? 뭐라고요? When I was reading and my favorite and my favorite game my father angry 되었다가 빠졌는데 I became angry. Okay,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나는 기분이 좋았겠죠. 나는 해피했는데 아빠는 angry 하셨네요. 됐습니까? 자, 길 가다가 댄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이 긴 걸 댄으로 대신했어요. 네.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aid I wasn't studying. 자, 이거를 못 읽는 거는 네가 이전 과정인 단어에서 스피킹이라든지 학습을 충실히 안 했다는 얘기고요. 어제 쓰기 숙제까지 했는데 쓰기 숙제 하면서도 소리 내서 읽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정답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든 네. 틀리든 읽어보세요. 그렇지.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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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He said. I wasn't studying. I wasn't studying. Enough. Enough. 예, 뜻은? 그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누가? 내가 아니 제 내가 내가 제가 똑같고요. 공부를 충분히 안 했기 안 해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고. 오케이,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중이었다고. 야, 너 공부 왜 안 하고 있어? 너 충분히 공부를 안 하고 있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asn't는 뭐의 줄임말? was not의 줄임말. was not의 줄임말이죠. 오케이. 이거 또 나왔네요. 그렇죠? 네.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고? 두 가지. 아니, 뭐하고 뭐? 공부하는 중이 중인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공부하는 중이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I wasn't studying. 오케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 충분히.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충분히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걸로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요? 언제?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충분히.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가 뭐였더라? 이게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란 뜻도 있다 했죠. 이제는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설명을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죠. 다음번에 질문했을 때.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까요?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이라고 하는 거예요? Okay, now.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그 뜻은? 그 어제. Yesterday. 이제 지금이죠. 나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쓸 수 없. 45분 이상을. 하루에 45분 이상을 쓸 수 없다. 인터넷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 읽기 표시하는 건 그 끊긴 한 덩어리가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인 경우와 누가다를 묶어 놓는다고 했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놨죠. 인터넷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나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어디? 어디죠, 어디. 어디는 영어로 뭐였어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쓸 수 없니?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누가다 부분이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t죠. 그 다음에 n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지금, 이제 이런 뜻인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언제 못 쓰니? 지금부터 못 쓴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오케이, 열심히 읽기 연습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예, 뜻은 Bill Gates. 자, 이거 점 찍은 게 뭐냐? 의란 뜻이야. 우리 딸이 쓸 수 없다니 충분히. 얘는 아무 뜻도 없나요? 인터넷 충분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거 빌 게이츠 도를 한번 길어봤자 이렇게 하면 뭔 뜻이에요? 딸들 이런 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네. 안만 길어봤자 남자예요?
선생님 안만 길어봤자 하면서 맨날 이거 물어보지 않냐? 네. 어? 하나잖아, 하나. 네. 어, 하나면 내가 맨날 묻잖아, 그 다음에. 남잔지, 여잔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지. 어? 뭐야? 쉬.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쉬. 됐습니까? 네. She can 누가다 자리에 she가 있었네요. 누가 자리에 그녀가 쓸 수가 없다. 그녀 누구? 빌게이츠의 딸. 그 여자애가 됐습니까?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 she.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을 쓸 수 없니? 인터넷을 쓸 수 없다.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쓸 수가 없다고? 충분히. 충분히. 이거 아까 전에도 했어요, 이거. 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충분히 공부하고.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빌 게이츠 도럴. The internet. 오케이. 이건 어디 가버리고 없네. 누가 빌 게이츠의 딸이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빌 게이츠 도럴. 사용하다, 쓰다, 이용하다가 뭐였어요? Use. 그러면 빌 게이츠의 딸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뭐겠어요? Bill Gates' daughter use 사용한다고? 빌 게이츠의 딸이 사용한다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the internet enough. 뭐라고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Hey,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좀 Bill Gates.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 want to believe this. 오케이, 자, 너 지금 듣고 따라 있는 거 잘 안 하고 있어. 클래스 카드 앱으로.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네, 뜻은? 사람들이 저를 나를 미가 없는데 여기 믿지 않을 것이다. 디스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어떡해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됐습니까? 네.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방금 했던 말을 this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뭐 대신했어요? 사람들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디스는 뭐 대신했어요?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더 인터넷 at the internet enough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People won't. People won't believe.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네, 바로 위에 있네요. 선생님이 디스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했죠? 네.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대신했네요. 이걸 안 믿을 거야. 이거 뭐, 빌 게이츠 딸이 인터넷에 충분히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거야. 헤이, 뭐라고요?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Hey, 뭐라고요?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제 설명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거 뭐해 줄임말이라 했어? Want not. Want not이에요? 헤이, 재우야 설명할 때 잘 듣고 기억을 해야지, 그치?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제 설명한 건데 뭐해 줄임말이라고요? Will not의 줄임말.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어? 양념식. 양념식이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People will believ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많은 이란 말은 없고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다밖에 없는 누가 다 사람들이 믿다. 사람들이 믿는다죠.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인데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양념 will을 넣으면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뭐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을 것이다 하려니까 will not believe고 will not 줄였으면 what?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일까요? 빌 게이츠가 컴퓨터 가지고 돈 번 사람인데 근데 인터넷에서 다른 인터넷을 못 쓰게 하니까 어이구 인터넷으로 돈 번 사람인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은 프린트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이거 쓰세요.